같이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한 번 다시 하십시다. 할렐루야. 한 번 다시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하는 사업을 우리들에게 맡겼어요. 복음 전하는 사업을 우리들에게 맡겼어요. 북한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학생들이 1년씩 학업을 휴업해도 되어요. 출애굽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호수아 갈렙에서 새로 전개되는 것처럼 민족 복음화 운동은 이제 북한으로 갈 것입니다. 이 강을 건너야 돼요. 이 물꼬를 터야 돼요.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가 통일시대의 장이 열릴 텐데 그것은 입으로 말로만 하고 선전만 하고 성명서만 내고 상징적인 일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이고 총체적으로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구경꾼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눈물만 흘려서도 안 됩니다.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지금이 위기입니다. 지금이 도전의 시기입니다. 시련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통일시대에 준비를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고 민족을 복음화돼서 7천만 평양이 울고 서울이 울고 7천만이 울고 세계가 박수를 치고 여러분 새 세대가 되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호소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민족이 그만 악해야 돼요. 그만 가난해야 돼요. 그만 싸워야 돼요. 남북이 서로 끌어안고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세계를 도와주고 이 땅이 세계의 모범 국가가 돼야 돼요. 우리들의 자손들은 다시는 전쟁하고 싸우고 물고 찍고 죽이고 하지 말도록 민족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한나라의 미랄이 되십시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역사를 변화시킵시다. 평화통일을 이루가십시다. 북한도 복음화하십시다.